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제가 이제 운영 입장이어서 더 그럴 수는 있어요. 근데 버튜버, 그중 기업세 버튜버의 졸업은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말이죠. 당연히 돌아올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. 많고 많은 졸업이 있지만 방송 자체를 접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소속된 회사를 짐덩이처럼 느끼기 때문에 탈출하는 느낌이 강해요. 지금까지 팬, 스태프와 함께 노력해서 키워온 채널을 포기할 정도로 짐덩이로 느끼는 거죠.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졸업하는 기업세 버튜버가 말이죠. 왜냐하면 그 방송인이 인지도를 얻고 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의 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일구어낸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이미 구축해놓은 브랜드 가치에 도움을 받아 얻어내는 수익이니까요. 물론 그들의 재능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. 회사가 홍보해줬다고 해서 시청자를 잡아내는 건 그 방송인의 능력이죠. 하지만 아무런 지원 없이, 아무런 브랜드의 홍보 없이 개인세로 시작했으면 제가 그 방송인들을 알 수 있었을까?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더 아쉽습니다. 물론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인 게 또 문제죠. 수수료를 회사랑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요.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죠. 또한 나를 통제하려는 존재가 없다는 거,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 활동의 큰 이점 중 하나잖아요. 회사 소속으로 방송하는 것과는 다른 자유를 느낄 수도 있겠죠.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느끼는 점은 결국 제가 좋아했던 건 버튜버 개인이라기보다 그들이 소속된 그룹이나 브랜드 혹은 팀의 분위기였다는 점입니다. 이건 팬으로서 참 애매한 감정이기도 한데요. 내가 응원했던 캐릭터가 있었던 그 팀과 세계관을 좋아했던 건데 그 캐릭터만 사라져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보게 되면 뭔가 아쉬운 느낌이 남아요. 버튜버 졸업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던 캐릭터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. 저는 아직 환생한 케이스에 정착을 하지 못하더라고요. 곧 돌아올 예정이면서 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일방적으로 떠난 뒤에 혼자 어디서 모델링을 준비해서 익숙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. 저는 아쉽더라고요. 이 주제에 관해서는 너무 자극적인 멘트를 쏟아낸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궁금합니다.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읽어보는데 재미가 쏠쏠할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이루스였습니다.